저희 칠판이 여기 있는데 이 칠판으로 제가 글씨를 쓰려고 하면은 칠판 화면이 커지면서 저희들이 그동안 했던 V 스튜디오, I 스튜디오와 이번에 새로 지금 쓰고 있는 그 MR 스튜디오가 되겠는데 거기에 스마트 기능을 더 집어넣어서 이번에는 이 칠판을 찾아가는 카메라 두 개를 합성하고 거기에 이 노트북이 있어서 이렇게 노트북 쪽을 제가 가르치게 되면 새로운 그 이야기들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. 이 노트북 이런 방식에 의해서 그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면 언제나 칠판과 학생과 화면이 같이 나오게 되는데 만약 여기에 학생들 화면을 보여주고 싶으면 이렇게 클릭만 하면 예를 들어서 카메라 가리키고 있는 쪽이 학생 화면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